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사이버스쿨에. 자, 오늘은 소인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한법을 해봅시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지. 24, 36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2로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번에는 소인수로 하는 겁니다. 소인수분에 돼 있는 거로. 자, 그럼 봅시다.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뽑는다.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 곱하기 남은 걸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보다 실제로 보면서 합시다. 자, 24, 36 갖고 할 건데, 자, 24를 먼저, 2로 이렇게 나누면 12가 되고, 또 2로 나누면 뭐가 되죠? 6이 되고요. 또 2로 나누면 3이 되죠. 그래서 24는 2가 몇 개? 3개 있으니까 2의 3승. 하나, 둘, 셋. 그죠?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죠? 24로 소인수분해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다 소수로. 자, 그래서 여기 24는 2의 3승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6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해볼게. 36은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면 18이 되고요. 또 2로 나누면 9가 되죠. 2는 더 이상 안 되고 3으로 나누면 3, 3은 9. 그러니까 36은 2가 몇 개? 제곱 곱하기. 하나, 두 개. 3이 몇 개? 그렇죠. 제곱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죠. 2제곱, 3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2의 3승 곱하기 3,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모양으로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자,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진 모양을 써. 2가 지금 3개 있지. 그래서 하나, 둘, 3개 써주고, 좀 간격을 띄고, 3은 하나에서 3 쓰고요.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2두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데다가 3의 제곱이니까 3이 두 개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죠. 자, 그걸 여기다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24는 2의 3승 곱하기 3이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2를 하나, 둘, 셋 쓰란 말이에요. 세 개지. 그 다음 조금 떨어져갖고 3을 쓰세요. 이렇게 3. 자, 3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6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단 말이야. 그럼 2가 두 개니까 2를 두개 이렇게 써. 하나, 둘. 여기는 이제 없는 거고, 3은 여기서 시작하세요. 3, 3 이렇게. 자, 이렇게 썼죠? 자, 이제 한다. 잘 봐. 금을 쭉 긋고. 자, 같이 들어있는 거 있지? 먼저 최대 공약수부터 먼저 구해볼게. 최대 공약수. 양쪽에 다 들어있어야지. 그러니까 요놈이 요거, 그제? 요거. 요거 양쪽에 다 들어있지? 그래서 2를 하나 써,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같이 들어있죠? 2를 써. 얘는 없으니까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지? 그럼 여기 3을 써. 뭐 얘는 혼자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럼 다 끝난 거네. 여기 나온 숫자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나와? 2는 4, 4, 3, 10이 나오네. 그렇죠? 12.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12.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한다. 자,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최대 공약수는 그냥 다그 자리 지키는 거야. 자, 여기다 이제 남은 거로 곱한단 말이야. 자, 남은 게, 이거 쭉 떨어져, 얘가 2 떨어지지, 이렇게. 자, 남은 애는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면 돼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3이 하나 남아있죠?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거 들이다 다 곱하면 됩니다, 이거. 자, 얼마가 나오나 곱하면 이게 8이 되고 이게 9니까 8, 9, 72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72 이렇게. 그래서 여기 최대 공약수는 12, 최소 공배수는 72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걸 보고 하려면 되게 헷갈려. 얘하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가지고 최대 공약수 찾으려면 2가 지금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2개는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3이 여기 보면 1개, 여기 2개니까 1개 들어있죠? 그 3이다. 그래갖고 최대 공약수는 12로 하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이제 여기다가 안한 거, 남은 거 여기 하나 남아있고, 그죠? 하나 남아있고. 여기도 아까 2개인데 하나 나가니까 하나 남아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2가 하나 남아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산을 해. 근데 이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이거 어려워, 이거. 지금 이거
몇개안 돼서 그렇지, 5도 있고 하면 복잡하면 이거 따지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처럼 요렇게 숫자를 이렇게 풀어서 쓰라고. 2가 3개만 하나, 둘, 셋 쓰고, 3 하나, 좀 뚝 떨어진 데서 3을 써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두 개만 하나, 둘, 여기 줄 맞춰 쓴다. 여기는 쓸 수가 없어.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3은 여기 시작한 여기부터 하란 말이야. 3, 2. 3이 여기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둘. 그리고는 겹친 거 있지. 겹친 거 쓰고 겹친 거. 이 겹친 거. 양쪽에 다 있는 것만 써. 그럼 그거 다 곱하면 최대 공약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미 썼던 최대 공약수뿐만 아니라 혼자 있었던 놈도 내리란 말이야. 그래서 드립다 다 곱하면 이게 최소 공배수야. 그럼 이렇게 해줘야지 훨씬 눈으로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법 한번 해보자. 자, 세 개. 이것도 똑같아. 똑같은데 세 군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이건 최대 공약수 뻔한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남은 건데, 자, 여기서 두 군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하나로 쳐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말로 보면 어려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자, 보자, 먼저. 자, 18, 24, 32. 요 세 개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할 거야. 근데 18이란 건, 자, 여기 소인수분의 문제 볼게요. 2, 9, 18, 9는 2는 안 되지. 3, 3은 9, 땡, 더 안 되지. 그러니까 2 하나에 3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 바로 이거죠. 2 곱하기 3의 제곱. 그죠? 그니까 2가 하나 3에 두 개야. 그니까 2가 하나에 3이 두 개. 이렇게 풀어 썼어. 자, 24도 해보자. 자, 24는 이렇게 2 하면 10이 나오죠. 2 나누니까. 또 2 나누면 6 되죠. 또 2 나누면 3 되죠. 그죠? 그럼 2가 하나, 둘, 셋, 세 개. 2의 3승, 3의 1승.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3승 곱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게 그거죠. 2의 3승 곱하기 3. 그러면 요 2가 3개니까 하나, 둘, 셋 쓰고 3은 뚝 떨어져갖고 3이 친 여기 쓰, 여기다 쓰란 말이야, 여기다. 3 썼지? 자, 이번 32 같은 경우는요, 32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32는 2로 하면요, 16이 되고 또 2로 하면 2, 8이 16, 또 2로 하면 2, 그죠? 아, 2, 4, 8, 또 2로 하면 또 이렇게 되지, 2는 4. 자, 이렇게 하니까 다 2밖에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전부 다 2야. 그래서 2의 5승. 자, 요거 2의 5승 있죠? 그니까 2가 한, 넘, 두식이, 석, 삼, 너구리, 오징어. 다섯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3은 하나도 없어. 자,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한다. 잘 봐. 자, 공통으로 다 들어있어야 돼, 일단. 최대 공약수는 다 들어있어야 돼. 얘는 여기 하나 빠졌지. 여기도 하나 빠졌고. 얘는 뭐 두 개나 빠졌고, 그죠? 3은 여기 두 개인데 여기 없어, 그지? 요쪽 3도 두 개나 빠져서 안 되죠? 오로지 2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2. 자, 최소 공배수 한다. 잘 봐. 최소 공배수 어떻게 하나? 얘는 그대로 놔두라 그랬지, 아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 써졌지.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두 개가 있지. 얘도 하나만 써야 돼. 두 개 쓰면 안 돼. 세 개도 하나 썼는데 건방지게 두 개가 두 개 쓰면 되겠어요. 얘도 하나밖에 안 돼.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하나. 두 개지만 이 하나만 쓰란 말이야.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이 있죠? 이것도 하나. 여기서 떨어진 것도 하나. 자, 3이 이렇게 있는데 3. 떨어지면 3이 두 개 있지만 이것도 하나만 쓰라 그랬지? 요 3이 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있죠? 이거 다 때려 곱하면 돼. 자,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곱하면요. 얼마야? 이 16에다 32가 되고요. 거기다가 요 9 곱하면 그죠? 2, 9, 18, 1 올라가고 3, 9, 20, 288. 이거 나오죠? 288. 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88.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 하나, 둘.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 하나, 둘.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36하고 48. 요거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럼 36이라는 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2 하면 어떻게 돼? 18이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를 하면 2, 9 이렇게 되고요. 또 3으로 하면 3, 3은 9 이렇게. 그래서 36이라는 건
2233이 되는 거죠.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요건 거듭 제곱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개수로 치면 2 2개 3 2개야. 자, 48 한번 해 보자. 2로 하면 24지. 자, 2로 하면 얼마야? 12지. 또 2로 하면 6이지. 또 2로 하면 얼마야? 3이지. 그지? 그럼 이거는 2가 4개, 2, 4승에 3에 하나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 2, 2, 2, 4개에다 3 하나. 이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써볼게. 그대로. 자, 36 쓴다. 자, 36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긋고요. 2가 2개였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좀 자리를 뚝 떨어뜨려갖고 3도 2개죠? 3, 2개 썼다. 자, 36 썼어요. 자, 48. 자, 2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3은 한 개지. 3, 한 개. 자, 36과 48의 최대 공약수 G라고 하자. G,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다. 최대 공약수야. 자, 둘이 있는 거. 겹쳐 있는 거. 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둘이 겹쳐 있는 거, 이 있어야 되고.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자, 3 여기 둘이 있죠? 3 쓰고. 됐지? 그럼 곱하기 하면 돼, 곱하기 하면 돼. 얼마 나와? 4, 3, 10이 나오네. 그렇죠? 최대 공약수 12. 오케이, 바리. 자, 최소 공배수 한번 해봅시다. 최소 공배수는 L이라고 씁시다. L. 최소 공배수. 일단 최대 공약수 왔던 거 그대로 써.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내려오면 두 개고 뭐고 다 써. 그 다음에 한 개짜리도 써. 빠진 거 다 쓰는 거야. 이거. 여기는 3, 그지? 두 개는 무조건 하나로 쓰고. 얘도 하나 있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고는 딜이 있다 다 곱해주란 얘기야. 딜이 있다. 자, 곱하면 요 식이 어떻게 돼? 16에다가 이거 9대니까. 16 곱하기 9. 6, 9, 14 올라가고. 9, 1, 9, 144. 100. 44.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래서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는 12, 36과 48의 최소 공배수는 144. 알겠죠? 별거 아니죠? 두 개짜리가 됐든 세 개짜리가 됐든 다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조심할 건 세 개짜리 할 때, 세 개짜리 할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세 개 다 들어간 게 이제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지만, 이렇게 두 개 들어간 것도 쓸 때는 하나만 써주라는 거, 무조건. 무조건 이 줄에 하나씩만 써주면 돼, 알았지? 이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씩 다 써줘. 하나씩. 자, 그렇게 해주면은 계산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이거. 이 방법으로 해줘. 이거를 이런 모양, 막 제곱으로 된 모양 있잖아요. 거듭제곱으로 된 모양 갖고 하면은 복잡해. 되게 하기가 헷갈린다. 아주 복잡한 거 나오면. 자, 이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하나 나오네, 요거.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죠. 자, AB는 LG다. LG 그럼 럭키 금성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그죠? 럭키 금성 회사가 이제 LG로 바뀌고 지금 LG라고 그러죠? 럭키 금성. 럭키라는 회사하고 금성이라는 회사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져갖고 럭키 금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럭키 금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럭키고 골드스타에서 아마 떴을 거예요. G를. 자, 그래서 럭키 금성 LG. 근데 여기서는 요 L은 뭐냐면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 G는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 최대 공.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둘이 곱한 거는 두 수 곱한 거랑 똑같아. 두 수 곱한 거. 자, 예를 들어서 24하고 36이라는 두 수가 있어. 그럼 24, 36을 해보게 되면 최대 공약수가 12거든. 이게 G.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72야. L. GL로 여기 썼지만 LG로 써도 괜찮아요. LG가 외우기가 더 편하죠? 그럼 두 수를 곱하면 돼. 두 수. 두 수 AB를 곱하면. 똑같아. 24 곱하기 36이나 12 곱하기 72.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둘이 곱해봐봐, 실제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꼭 기억해둬. 자, 두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를 곱한 거는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 L과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 G를 곱한 거랑 똑같다. AB는 LG다. 꼭 외워두세요. 아주 많이 써먹습니다, 이거. 자, 이거는 실제 이제 저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주로 써먹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거, 지금 요런 법으로 쭉 풀어 제껴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요 방법을 잘 기억해 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연습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똥빠지게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밤늦게까지. 자, 열공 파이팅!